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처음으로 6%대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결과 6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.0% 상승할 것으로 집계돼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이러면서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빅스텝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추가로 더 이어질지 여부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한편 통계청은 내일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.